공주파파님이 이렇게 쓰셨네요. 오늘 무슨 일이고. 김프로님이 퇴근길에. 아, 사실 나오고 싶었어요. 예? 근데 정프로가, 형님 그만 좀 쉬세요. 그래갖고. 예,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하여튼, 일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정프로를 워낙 또, 예, 사랑해 주시고 하셔서, 제가 그냥 보는 입장에서 흐뭇해서. 근데, 오건영 부부장은 제가 그 대담을 계속해서 해와서, 오늘은 오건영 부부장과의 대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저도 오랜만에 사무실에 있다가 여러분 뵐려고 왔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재영 차장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네. 오건영 부부장 올 때만 많이 봤잖아요. 오건영 부부장 올 때만 오시고, 제가 올 때는 안 오시고. 아니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한투증권에 저 출연 한번 해달라서 갔더니 휴가 가셨더만. 아, 말이 나온 김에 말인데 저희 이제 우리 김프로님의 해안을 저희가 영상에 담았습니다. 아, 예. 저희 벤키스 유튜브에 오시면 풀 버전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 근데 사회도 없이 그냥 혼자 하다가 뭐 기계 잘못 만져서 자료도 못 열고 지금 그랬어요. 야, 그나저나 오랜만에 나왔는데 장이 훈훈해서 다행입니다. 네,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뭐 이더리움도 이틀 연속 쭉 많이 올랐고. 아, 그 기자님 좋겠네. 어떤 기자님이요? 이더리움 많이 산 모르시는구나. 아, 있어요. 네. K 뭐 기자님이라. 저는 뭐 이렇게 암호화폐 하면 고란 기자만 생각이. 그 고란 기자. 아, 그분. 이틀 동안에 꽤 많이 올랐고 이더리움은 제가 지금 보니까 어제 18% 올랐고 오늘도 7%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뭐 이런 영향들에 힘입어서 전일장 미국의 나스닥도 올랐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꽤 많이 올랐고. 네. 그다음에 오늘 중국 증시도. 글쎄 중국이 힘을 냈더군요.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중국이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주가가. 네. 많이 못 오르다 보니까 뭐 반발 매수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우리 증시도 상승세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기준 코스피는 27포인트 올라서요. 3171포인트. 네. 뭐 0.8% 올랐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닌데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고는 오전장부터 코스닥이 훨씬 더 좋던데요? 네. 13포인트, 1.4%가 올라서요. 네. 962포인트인데 최근에 코스닥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바이오가 많이 흔들리면서. 근데 오늘은 이제 바이오, 반도체, 이제 양대축이죠. 네. 코스닥에. 양대축이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을 했고요. 수급은 이렇게 지수가 좀 오르는 날은 지수가 빠지는 날은 개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하다가 오르는 날은 좀 파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개인이 코스피에서 9,500억 순매도를 했고요. 네. 기관이 5,000원 만에 많이 샀습니다. 8,800억 순매수를 했고. 오, 개인이 많이 팔았네요. 네. 외국인은 680억 샀는데 오늘 환율이 5원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원화 강세, 뭐 위험자산 선호 이런 것과 함께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조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조금 매수를 했었어요. 오늘은 소폭 매수에 들어왔고요. 코스닥을 보면 외국인이 2천억 가까이 샀습니다. 1975억 순매수를 했고 뭐 개인은 역시 또 코스닥 오르니까 2700억 가량 꽤 많은 금액을 좀 매도를 했거든요. 네. 기관은 코스닥 900억 순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은 외국인 기관 양매수 뭐 원화 강세 뭐 위험자산 선호 이런 것들과 함께 지수 상승을 좀 견인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지표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소비 지표, 소비자 심리 지수. 예, 이거 뭐 3년 내 최대라는데? 네, 최근에 소비 지표는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코로나의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5월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요, 105.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네. 3포인트 상승하면서 3년 내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소비자 심리지수로만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지금 넘어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훨씬 좋더군요. 네. 3년 내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2021년 5월이니까 2018년 6월 이후로 제일 좋은 거죠. 네, 가장 좋은 수치가 나왔고요. 네. 이제 6개 주요 지표가 모두 다 상승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현재 경기 판단은 8포인트가 상승했고요. 향후 경기 전망은 5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 상승에 큰 기여를 했고요. 네. 그래서
뭐 개인들 소비자들도 경기가 향후 좋아질 것이다 예. 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와 주택가격 전망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물가에 대한 인식이 2019년 7월 이후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품목 뭐가 있냐라는 설문에는요. 예. 농축수산물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뭐 최근에 팥값이 많이 올랐다. 예. 그다음에 축산물 가격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글쎄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석유류 제품. 여기다 좀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집세. 이렇게 순으로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네. 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2.23%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라는 거는 2.23%는 전 최근 들어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꽤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사실 크거든요. 근데 이 소비자 심리 지수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제가 그 이더리움 오른 것 말씀드렸더니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하도 그걸 사시라고 그래서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은 제가 잘 모릅니다. 너무 그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그 제가 뭐 네. 어떻게 그걸 개인사를 다 알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제가 좋은 마음으로 한 얘기니까. 자, 계속해 주시죠. 그리고 오늘 업종 중에는 이제 항공주, 여행주가 급등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시간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달 말에 5월 네. 31일이면 모더나 백신도 들어온다라고 해요. 네. 지금 5만 회분, 우리 국군잔병을 위해서 50만 회분을 네. 지원을 하겠다라고 미국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네. 그게 1차 분이 5월 30일에 들어온다라고 네. 하면서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항공주가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여행주도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정부 이야기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생산 담당하기로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생산 물량을 바로 들여오는 방법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생산분의 공급이 좀 더 네. 빨라질 수 있어서 경제 재개가 빨라질 수 있다. 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 항공주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보고서도 나왔어요. 예. 오늘 보면 주요 LCC죠. 제주항공과 진에어. 우리나라 이제 1, 2위 하는 LCC인데 이번에 1분기에 합산 이게 두 회사의 이제 네. 순손실을 합치면 1,500억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분기 말 기준으로는 이제 그 자본 잠식, 부분 자본 잠식에 돌입하게 되는데 지금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각각 1,000억 원 정도뿐이 없어요. 1분기에 합쳐서 1,500억 순손실이면 아유, 분기에 1,500억? 네. 두 기업이 합쳐서. 야, 그렇게까지 이거 국내선은 운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적자를 많이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싸게 움직이고 가까운 데 왔다 갔다 하니까 국내선 많이 돌린 게 적자의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지금 남은 현금이 각각 1,000억 원 정도뿐이 네. 없는데 경제 재개가 솔직히 빨라도 뭐 3분기에 해외여행 네. 갈 수 있을까요? 뭐 네. 4분기 이후가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두 개 분기 더 적자가 나버리면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 뭐 2분기 내지는 3분기에 이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영구 사모 전환사채 또는 신종 자본증권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 오버행 이슈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 전환사채나 이런 거 발행해서 하면 언젠가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HMM도 그랬지 않느냐 예.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예. 어찌됐든 간에 HMM은 지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 어마어마하다는 표현이 좀 안 어울릴 정도로 좋더군요. 너무 좋죠. 예. 게다가 이제 구조조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 해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장 큰 한진해운이라는 해운사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오르는 것과 예. 지금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행주와 항공주의 상승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이 선반영된 감이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좀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오늘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그래. 오늘 또 뭐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던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GE하고 공급 계약을 했어요. 네, 이 항공기 엔진 부품 관련돼서 예.
8,60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번 계약으로 GE의 주력 엔진, GE-NX와 GE90, LM2500 등 민수 군용 엔진 부품 총 72종을 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공급을 예. 한다라는 공급 계약이었는데요. 항공기 엔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 사실 이게 뭐 금액으로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3년 그렇죠. 동안 3,600억이니까 예. 아주 큰 건 아닌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에 PNW 그러니까 프레드 앤 휘트니 사의 17억 달러 규모. 네. 그 17억이면 한 2조? 네, 2조 가까운 규모의 예. 장기 공급권을 따냈거든요. GTF 예. 엔진에. 예. 그래서 뭐 그럴 정도로 기술력이 있다라는 있는 회사죠. 네. 그래서 PNW, GE, 롤스로이스 이제 3대 항공 엔진 제조사로부터 모두 그렇죠. 수주를 받는 그런 예. 업체였는데 뭐 여러 가지 악재들도 많았죠. 최근에 2019년도에 보잉 737 맥스 이게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업황이 좀 많이 이제 하락했고 이 PNW사 RSP 그러니까 이 PNW사 수주를 한 게 그냥 물건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쉐어하는 거예요. 네. 레비뉴를 쉐어하는 그런 네. 방식이어서 초창기에 적자가 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1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습니다. 한화가?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원래 이제 실적이 좋지 않았었던 영향이 있었겠지만 1분기 영업이익이 659억 나오면서 네. 전년 대비 2000% 2000% 증가한 실적 네. 이렇게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도 좋았고 또 어제는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이걸로 인해서 항공 우주 산업이 날개를 달 것이다. 그게 우리는 뭐 이 우리의 어떤 국방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들 얘기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항공 우주 산업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걸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차피 그런 엔진 기술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네. 게다가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레가이라는 업체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위성 이런 거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쪽 뭐 수주 그다음에 실적 개선, 그다음에 모멘텀, 예,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라는 이런 예. 모멘텀들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12% 급등하면서요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완전 그 삼박자가 맞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가가 오늘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2차전지 이슈가 뭐가 정리가 될 게 있어요? 오늘 보고서 나온 게 있어서요. 그리고 오늘 소식들도.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전해졌거든요. 네. 네.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오늘 뭐 2차전지가 오늘 주가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 최근이 아니죠. 네.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 관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아서 좀 상심해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있을 이벤트들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자동차 2차전지가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니까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정책 지원 관련돼서 하반기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다. 일단은 미국의 인프라 법안. 이 인프라 법안이 어떻게 통과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네. 충전소도 지어야 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공화당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금액 때문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를 해라. 뭐 다리 놓고 그렇죠. 뭐 댐 만들고 도로 건설하고. 도로 건설하고.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지, 친환경 이런 걸로 해서 충전소나 이런 것 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어떻게 통과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뭐 산업 성장 영향을 좀 줄 것이고 네. 이 보조금 허들을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만 대 정도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네. 이 허들을 낮춰서 보조금을 60만 대까지 늘리겠다. 이런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2차전지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숨통을 좀 틔울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저 방미가 끝난 다음에 느낌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야 이게 뭐 중국이 이제 뭐 각형이니 뭐 해가지고 그죠? 네. 뭐 따라오는데 야 그건 그거고 미국 시장을 보라니까. 네. 그런 얘기들을 그때 많이 했거든요. 안병화 위원도 하고 네. 뭐 김현수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야 글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거 보니까
미국의 포드고 GM이고 뭐 우리 업체들을 진짜 강렬히 원하는 그죠? 지금 없으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이제 업체들은. 중국은 거기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네. 파나소닉 하나만 남은 건데. 뭐 중국은 자기네들이 만들고 유럽도 뭐 그 폭스바겐이 자기네들이 네.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렇죠.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시장의 전기차 침투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커진다. 정부 보조금과 함께 커진다라고 한다면 네. 뭐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네. ESS 리콜이 있었습니다. 예. 4천억 규모의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생산된 ESS 전용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 ESS용 배터리 교체를 네.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해당 시기에 제작된 ESS용 배터리가요. 이제 화재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중국에서 초기 생산된 ESS 전용 전극에서 일부 공정 문제가 발견돼서 예. 뭐 불이 나거나 한 건 아닌데 이제 잠정적 리스크 이제 해소 차원에서 예. 회수를 한다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그렇지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 아, 중국에서 생산한. 네. 그래서 그 규모가 한 4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뭐 아주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ESS 화재 문제는 예전에도 몇 번 이제 거론이 됐었고, 그렇죠. 지금 문제가 돼서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문제 해결 차원에서. 근데 여기서 ESS 나온 거는 대부분 LG 거죠, 그죠? 그렇죠. 네. LG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리콜 관련된 조치가 있었고, 또 하반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네. 이슈가 있습니다. IPO. 지금 시장에서는 적정 가치를 한 77조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최근에 이제 공모주 한다고 무조건 오르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최근에 그 가장 최근에 있었던 SK 바이오사이언스 예. 이게 바사. 네. 따상을 못 갔는데. 근데 따상 못 가도 뭐 그날 아침에 판 분들은 대부분 100% 이상 먹었는데. 그 트러스 권역에서 판 사람들은 그렇죠. 예. 그죠? 그렇긴 한데 예전처럼 뜨겁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 시총이 100조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100조 정도 된다라고 하면 예. 기존의 2차 전지 다른 업체들을 팔아서 이걸 채워야 되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수급상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예.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은 뭐 기존 주주들한테는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다른 기존 배터리 주식 투자자들은 네. 별로 안 좋다. 약간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메탈 가격,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 예. 이거 상승분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배터리 팩 가격이 한 5% 정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거고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 이런 부담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한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2년 정도 뒤면 니켈이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니켈이 많이 들어가니까 2차 전지에. 니켈 선물은 없나요? 니켈 선물 사 버릴까? 있습니다. 뭐 그거는 그거는 이제 본인의 투자 판단에 의해서 뭐 이제 그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찌 됐든 간에 가격 인상 요인이 있고요. 오늘 아침에 가장 큰 뉴스는 아이오닉 5가 중국에서 네. 보조금을 획득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아, 아까 잘못됐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첫날 따상 갔고요. SKIET가 맞습니다. 무너졌지. 아, SKIET입니다. 맞아요. 네, SKIET. IET. 전혀 네. 다른 업종이에요. 네. 그죠? 정정합니다. 네. 아, 그래서 아이오닉이 어떻게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았냐. 한국 업체한테 안 주는데 SK가 약간의 머리를 쓴 거죠. 이 합작법인을 만들었는데 중국에 네. 지분을 약간 적게 가져갔습니다. 보통 49? 네. SK가 49를 가져가고 베이징 전공, 베이징 기차 이런 몇몇 개랑 합작을 했는데 중국 업체한테 51%를 준 거예요. 그 중국 회사네. 그렇게 돼버린 법적으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네. SK가 49%로 1대 주주를 유지를 했지만 중국 기업 지분이 51%가 되면서 네. 보조금을 획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벤트로 인해서 오늘 뭐 바이오 SK 그러니까 아이오닉 5와 관련된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큰 종목 말고 작은 종목들은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납품, 아이오닉5에 납품하는 그 중국 공장에서 배터리를 만드는데 그게 SK 지분이 49%라서 네. 결국 현대차가 파는 아이오닉5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네, 맞습니다. 네. 정의선 회장이 최태원 회장한테 저녁 한번 사야 되겠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곧 머리 잘 쓰셨구만요, 네네네. 형님. 이렇게 네.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머리가 뭐 그렇게 귀상한 머리인가요? 그냥 보조금 받으려면 앞으로는 49% 하면 되겠네. 사실 LG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진지하게 좀 받았을 근데 수도. 근데 그 대신 이제 경영권이라는 걸 행사를 못 하겠지. 아닙니다. 최대주주가. 최대주주인데 네. 여기 연합하면서 51이니까. 그러면 그렇죠. 네.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들 편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뒀겠죠. 그리고 네. 기술력에 대한 유출 이런 것도 많이 좀 걱정을 그러니까. 했을 거예요. 네. 네. 세상에 공짜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아이오닉5한테는 호재다. 근데 생산이 돼야 말인데 지금 반도체가 부족해서 보조금 국내에서도 난리. 보조금 받으면 네. 팔리긴 팔리나. 중국 사람들이 한국차를 왜 이렇게 안 살까. 약간 정치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사드 진짜 예쁘고 좋던데. 네. 그죠? 네, 저는 실물로 한번 봤는데 도로에서 네. 네.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커요. 네. 네. 생각보다 크고 네. 그래서 뭐 캠핑이나 이런 거 다니기 굉장히 좋을 것 그러니까. 같고 네.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적어도 인테리어는 테슬라를 압도하는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네. 정프로가 그랬어요. 아, 타보셨죠? 자, 한투증권의 일꾼 박재영 차장과 오늘 마감된 시황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하게 돼서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얼른 댁에 들어가셔서 따뜻한 밥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모레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 방송 끝나면 벤키스에 네. 오셔서 김프로님 영상도 한 번씩 봐주십시오. 벤키스 네. 꼭 좀 한 번 들어가 주십시오. 네. 제 걸 보시든 박재영 차장 걸 보시든 됐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